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네. 언론인이 네. 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예.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 하여튼 저 천공 모르고 아니요 천공은 제가 예. 그 뵌 적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예. 지난번 토론이 끝나고 저에게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정법 유튜브를 한번 보라. 그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저는 무지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요.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다음에 김일성 3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영웅 중에 영웅 집안이 탄생해서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 예수가 깨치지 못했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안 버린 거예요. 아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걸 네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 당한 거죠. 젊게는 나왔는데 처리하는 능력이 없어갖고 지금 당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느님이라 개뿐만 하느님 되는 거고 요것이 똥개라 하면 똥개가 되는 거고 당신들이 내하고 인연이 돼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도 내한테 돌아와. 왜? 내가 당신들 대신이거든 지금.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들거나 무당한테 성령을 받들거나 똑같다.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제가 그때도 예. 이분이 올린 게 한 만 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 아니요. 아니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가 거죠. 제가 26년 동안 예. 또 1년간 합계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예. 업무 결정을 한 사람인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국가적인 아니,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예.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조금 본 적은 있지만 저도 예. 알다시피 예. 그 뭐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 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법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이 정법, 이 천공 스승님이에요. 아, 그냥 저희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선생님. 선생님. 네. 예? 네. 근데, 이거 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게 아니,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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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는 자신이 직접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아, 요런 힌트는 내가 코칭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코칭해줬죠.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그러고, 저는 끝까지 예. 국민과의 약속이기 그러고요. 때문에 임기를 지키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네.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네.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 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가 예. 조사 자체를 아닙니까? 하지를 못했고. 아니, 그럼 본인이 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만났고 예.
그 말이 최보식 칼럼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예.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끊으셨습니까? 적이 없습니다. 딱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누구를 모르고 만날 수 있지만 어? 그, 아니 그 사람이 저, 이상하게 예,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어? 아니 제가 공인인데 알겠습니다. 저를 만약에 예. 갖고 그런 오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정농단 사태 보십시오. 최순실은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말에 휘둘렸다는 데서 국민의 분노가 촉발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도 당한 겁니다. 그 저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가 빼앗기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는 안보든 경제든 진짜 중요한 뭐 국민들한테 진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게 미신이나 무속이나 뭐 사이비 종교나 일반 시민은 그런 거 믿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신을 그렇게 믿는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